반갑습니다. 이거는 블로그용으로 인사드린다는 거. 각종 그 블로그나 이런 거 보니까 많이 진화했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차를 팔지는 않겠죠. 차 파는 사람은 알아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모델 같은 느낌이었고, 제가 쓰는 지금 블로그는 한 20년 됐어요. 20년 된 전통과 역사가 있는 블로그. 물론 내 글빨이 없어서, 좋은 분 만나서, 마린블루님 만나가지고, 약간 벤치마킹? 그런 식으로 조금 뭐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쪽 분야도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쪽으로도 좀 많이 들어와서 찐 단골이 되신 분들이 좀 있고, 저 또한 뭐 실력은 기라성 같은 놈이어서 지금은 좀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여서 뭘 어떻게 좀 맞춰볼까 해서 넣은 거고, 이쪽 부분에서 구독하셔가지고 오신 분들한테는 특별하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실은. 중고차 하면은 가격보다 고장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고장을 책임질 수 있는 딜러. 이런 것도 이제 뭐 후기하고 이런 거좀 늘긴 늘 건데, 제가 요즘에 바쁘다 보니까 막 틱톡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좀 바빠요, 사실은. 매장도 관리해야 되고 해서. 혼자 독고다이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길게 잡을 수도 없고. 오늘은 좀, 이렇게 해서 상품을 이제 올리는 걸로 해서 믹스해가지고 설명하는 걸로 해가지고 넣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진화된 모습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단계로 그렇게 한번 맞춰볼 생각이에요. 구독해주신 그 800명 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800명 돌파 기념. 김치도 담그고, 뭐, 별이하고 산책도 가고, 뭐, 열심히 했는데, 그게 뭐, 800명까지 갔으니까, 성공한 거지, 뭐, 내 실력에. 저는 폰으로 해요. 다른 사람 틀리게. 카메라는 좀안 맞대. 신속성을 또좀 중요시 여겨서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삼진 정도 되는 사연이지만 노력한다는 거 매일같이. 오늘 좀 아침부터 메모를 올릴까 하다가 출고 하나 할게 있어가지고 좀 삐끗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집에서 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인사하는 걸로. 뭐 길게는 안할 생각이에요, 잠깐. 블로그용으로만 올립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여기까지 인사. 안녕.